진짜요? 네, 저는 이제 그 해상 면허가 있고요. 정말요? 배가 있어요. 진짜 어울린다. 배가 있어요. 엄청나다. 그래서 그 배를 제가 한번 빌린 적이 있는데 너무 창피한 게 그 배 옆에 옥동장 씨가 이러고 하지마 하지마 거기에 옥동호라고 써 있어요. 옥동호. 옥동호. 파도가 치면서 제 얼굴이 자, 강은 씨, 내 인생의 침묵이라고 쓰고 있어요? 짠해요. 결혼한 지 얼마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그렇고요. 네. 뭐 보자마자 한 달 후부터 바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최초 공개. 아니, 요즘 뭐 선임신 후 결혼도 많고요. 아니, 그리고 혼인신고도 미리 먼저 해놨고. 예. 그러면 저희가 무슨 뭐 나이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뭐. 그러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원래는 드라마 제작한다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본이 완성되어도 20부작을 딱 받았는데 네. 와, 그 역할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참 괜찮은. 사장님이 그때 이제 일본에서 오신대요. 그래서 한 3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딱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서운 사람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딱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방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사장님은 오케이 하면 되는데 사장님 오케이 이랬어요. 네. 근데 그게 딱 그게 한 3초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 예 알았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이러고 3시간을 기다렸는데 3초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약속해라. 아니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무섭다는 얘기만 들었지 근데 제 눈에는 한없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귀엽고 그러고 나더니 바로 그 다음날서부터 뭐 갑자기 뭐 우리 회사에 소속이 됐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은희 씨 어디 있느냐 뭐 그래서 꼭 사람들을 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장님 저 좋아하세요? 나 딱 이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랬죠. 네. 아, 저 또 화끈하거든요.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랬더니 막 더듬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아니 말을 저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 은희 씨는 그러면 내가 싫어요 뭐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이 서울만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투로 귀엽겠다 싫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사장님이잖아요 남녀로 우리는 발전하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뭐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그 시골에 노모가 계신데 노모가 8순이 넘으셨는데 가짜 애인 역할을 해달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애인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어머님이 안심을 하신대요. 로맨틱 코미디에 굉장히 잘 나오셨어요. 깜짝 놀란 게 우리 남편의 어머님이라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허리 구부러지신 그런 분이세요. 농사지신 이런 분이신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네. 또. 그래서 가만 있어봐. 이게 내가 장난으로 여자친구 역할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아닌 그래서 아저 어머니 저는요 음식도 못 하고요 저는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 남이가 잘해요. 그래요. 일이 커졌어요. 왜냐면 지금 남편 되신 분이 진짜 음식을 잘하거든요. 네. 네. 알아요? 아 그럼요. 이제 방은희 씨가 알기 훨씬 전에 저는 알았죠. 아,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해서 전 탤런트고요. 푼수 역할 좀 많이 하고 저는 굉장히 개구장이에요. 그랬더니 지는 기독교 방송밖에 안 봐요. 일이 커졌어. 일이 커졌어.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다 괜찮다는 거네.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소개팅을 하도 해가지고 걸어 들어오는 여자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것 같대요. 근데 나는 왜 그랬더니 밝더래요. 연예인 같지 않고 밝아서 그 3초에 아, 이 여자가 내 여자였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첫눈에 반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3초만 보고 떨려서 갔대요. 아 진짜요? 예, 예, 떨려서? 떨려서 갔대요.
거였고.